또 봐요. 재배론에 이제 그냥 단순 표현은 이겁니다. if을 땡겼다 폈다 땡겼다 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줄래? 여기서 이제 다 답이 나오는 거야. 땡겼다 폈다 하면서 이제 꽃과 열매, 그 입줄기는 양분이 꽃과 열매로 뿌리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해요.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 이거지. 겨울에는 뭐 일교차 온도차이겠지.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월 접어들면 이제 온도겠지. 뜨겁고, 그리 뜨거우면 땡기고 물 주면 펴지고. 이해가 되죠? 자, 추우면 땡기고 뜨거우면 펴지고. 요런 느낌. 요거를 이제 CN율로 대입하면 질소 뭐 인산, 질소, 칼슘 요런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축과 팽창을 계속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지. 이게 다야, 이게. 이게. 잎색, 그리고 이제 잎에 이제 뭐 수분 그런 느낌, 이런 모든 느낌을 대입해서 땡기고 폈다 땡겼다 폈다. 그렇지. 이걸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 뚫렸는 데가 꽃이 좀더더 빨리 온다 하면 좀 그렇지만 좀더더 많이 이제 수축과 팽창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자,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요런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런 거. 자, 그건 그렇고, 순이 막 신났네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넣지 말고 잘라요, 잘라야 돼. 잎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게 다 빠진다. 수분, 양분, 다 빠지는 거 느껴지죠? 날씨가 이러면, 꽃은 정말 잘 핍니다, 꽃은. 근데 이제 색깔 봐요, 색깔. 색깔 보면서 좀 해요. 색깔 보면서. 계속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돼. 자, 아무쪼록, 기준을 잡아요. 기준은, 아무리 이론이 난무해도 중요한 건, 2, 3월에 몇개다안 넣어. 고민 낙과 얼마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상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작용과 반작용. 식물 입장에서는 땡겼다, 폈다. 이게 답이구나, 이게. 자, 많이 많이 생각하세요. 자, 봐요. 지금은 어딜 가도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 달려 있고, 자, 토양에 이제 수분이 좀더 좋은 농가들이 확실히 많이 달리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 이거를 또 날짜로 계산하면 4월 20일. 이 짝저짝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아이고. 그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품질 싸움입니다. 품질을 높이세요. 좋은 참외는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대접을 못 받을 겁니다. 해답은 강합성. 자, 같은 얘기, 잎 색깔 빠진 거 느껴지죠? 여기 색이 덜 빠지네. 왜? 덜 달렸겠지. 자, 그런 느낌. 자, 그게 다예요. 계속 달리는 거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물을 어떻게 할까? 비료를 어떻게 할까?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2, 3일 뒤부터 이제 한낮이 20도가 되기 때문에 잘 땡길 겁니다. 잘 땡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질소를 많이 줬는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빨빨빨 안 얇아지는데, 물로 이제 순을 이제 확보하신 분들은 빨빨빨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차이점이야. 그 중간을 찾으면 돼. 그 중간을. 이해가 되죠? 자, 많이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봐요. 여기도 대가리가 좀 다르죠. 자, 결국은 져서 더 약해지면 청체하는 겁니다. 청체. 그렇게 보면 돼. 자, 그리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식물이 이제 얼마나 튼튼하냐, 약하냐, 그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리
물질, 그리고 이제 비료질, 그리고 이제 뭐 발근제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 봐봐요. 이게 뭐죠? 어이, 정체 봐, 정체. 정체. 아, 정체 많대도. 봐요, 까물까물까물 기어다니잖아요. 까물까물까물까물. 자, 약 차요. 약 차야 되지, 뭐, 답이 있나. 오늘도 뭐, 정체가 뭐, 다들 많네요. 자, 하여튼, 이 겹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겹치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제가 잘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불편을 드리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 점들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세요. 자, 무엇이 그렇네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 늘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건 지금 총체가 많이 끌었나? 이거 뭐 같아요? 우리 총체님이 끌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총체님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쓰다. 와, 봐봐, 총체 봐요. 와우, 많은데. 이거 봐봐. 흰가루님 봐봐. 흰가루님이 이게 무서운 거야. 이분은, 이 흰가루 붙어보잖아요. 참, 우리 흰가루님, 총체님. 아이고. 아이고. 많잖아. 뭐라고 정의를 해드리면 될까? 자, 연짝을 쳐요. 자, 일단 통화를 해보자. 자, 참고하세요. 대가리를 봐야 돼요, 진짜. 대가리의 변화를 볼 줄 알면, 여기에 뭔 일이 있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뭔 일이 있으면 그걸 찾으면 되잖아. 이 대가리 변화를 못 느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럼 결국은 순이 무너지겠지. 이해가 되죠? 이상입니다.